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주변에 고지혈증 진단받은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콜레스테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은 당분, 지방, 이제 또 술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보통 간에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간에서 합성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 계란의 노른자, 오징어, 새우, 치즈, 버터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혈액세포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 간에서 거의 70에서 80%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다이어트하는 도중에 계란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즉각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당연히 너무 과하게 막 하루에 계란 뭐 10개씩 드신다라고 하면 그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에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분, 지방, 술 함께 줄이시는 게 더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고지혈증에 있는 분들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비만이 돼서 지방이 늘어나면 우리 혈액 속에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간과 근육에 지방의 축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방간이고요. 이렇게 간 내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요. 지방산과 이제 콜레스테롤 세포에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싣고 가다가 혈관에도 쌓이고 이러면서 혈관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는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혈관을 좁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로 이제 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이 낮춰지면서 고지혈증이 이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상 체중 범위까지 계획을 가지고 감량하시면 좋고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이신 분들 한 내 지금 체중의 한 3에서 5% 정도 감량을 해주시면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의 다이어트에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식단 조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간에서 저장해둘 수 있는 당, 지방, 콜레스테롤, 술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다 같이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조절하시고요. 중성지방 수치가 특히 높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절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식단을 좀 조절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고기의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고기의 기름이나 버터, 마요네즈 같은 이제 포화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시고 특히나 빵, 과자, 라면, 피자 같은 또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도 섭취를 줄이시면 좋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그런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기보다 생선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 적은 부위인 목살이나 안심 같은 부위 드시고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그냥 한 덩이 챙겨 드시면 좋고 같이 드실 때 뭐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시거나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당분 같은 경우는 뭐 쌀밥, 빵, 떡, 밀가루 같은 이제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과 특히나 액상과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저탄고지를 종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저탄고지로 섭취하는 지방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생성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절대
콜레스테롤 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비만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늘어난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간단한 식단 조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체중의 5% 정도만 빠져도 실제 고지혈증 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약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3개월 뒤에 재검해보고 안 좋으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셨다면 새로운 조금 식사 습관, 먹던 음식의 종류를 좀 조절하는 습관을 통해서도 3개월 뒤에 약을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식단을 좀 잘 구성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